오늘은 관상동맥의 특효를 보이는 약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상동맥은 신선한 혈액을 심장으로 보내는 동맥혈관으로 관동맥과 심장동맥이라고도 합니다. 좌관상동맥과 우관상동맥의 좌우로 두 개가 있는데 심방과 심실을 관상으로 둘러싸고 있는 데서 연유됩니다. 주된 변변은 동맥경화증이고 특히 죽상경화가 수반하면 혈전이 형성되어 관폐색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증상으로는 흉통과 가슴 불편감, 갑자기 호흡곤란이나 심정지가 올 수도 있는 게 관상동맥 질환의 흔한 증상입니다. 특히 산소가 필요한 경우에 운동과 과식, 무거운 물건을 들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보통 5분 이내에 가라앉고 휴식을 취하면 완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외에도 팔이나 어깨 통증, 식은땀, 메스꺼움,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현재 남성이 여성보다 관상동맥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여성은 생리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 나타날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대개는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하기 때문에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문제를 알아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급사할 수 있는 무서운 병이므로 평소 이에 맞는 음식과 약초를 먹으면서 관리가 필수적이고 이런 관상동맥 질환의 특효제로 쓰이는 하늘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늘타리는 흔히들 하늘수박이라고 부르며 하늘다래와 과루 천선지루라는 이명을 쓰기도 합니다. 성미는 달면서 쓰고 차가우며 작용 부위는 대장과 위패심에 들어갑니다. 동의보감에서 하늘타리 뿌리는 소갈로 열이 나고 명치와 가슴 부위가 답답하면서 그득한 것을 낫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용 부위는 열매와 뿌리 잎까지 모든 부분을 긴요한약재로 사용하고 담을 없애는 데 있어 최고의 명약으로 통합니다. 특히 흉비를 낫게 하고 심장과 폐를 윤택하게 해서 얼굴이 퉁퉁 붓거나 숨이 차고 아파서 반드시 눕지 못하는 병증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흉비는 현대의학에서 협심증이나 관상동맥성 심장질환 또는 이와 유사한 병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상시험에서 밝혔듯이 격렬한 가슴 통증과 숨쉬기 어려운 호흡 증상을 호소할 때 효과가 매우 좋았다는 보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먼저 1일 과루 오전과 해백 사전을 정제로 해서 25명의 관상동맥 환자를 치료하여 3번에 나누어 먹게 했습니다. 위의 치료법을 통하여 28주에 걸쳐 25명을 관찰한 결과에서 22명이 각기 정도는 다르지만 증상이 크게 호전 및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6명의 심전도를 측정했는데 14명에게서 정상으로 개선이 되었고 2명은 악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복용 전에 압이 낮아진 12명 중에 10명이 개선이 되었고 1명은 불변이었으며 1명은 악화되었습니다. 복용 전 티파의 평균 진폭은 0.96mm이었고 복용 후 티파의 평균 진폭은 2.7mm까지 증가하였습니다. 변화가 가장 뚜렷한 1명은 복용 2개월 전에 진구성 전변심근경사가 발견되었고 심전도의 티파는 도치하였지만 복용 후 1개월 반에서 환자 증상은 확실히 개선되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고유한 협심 증상 및 동성정지가 있고 티파는 평탄하였지만 복용 4개월 후에 티파는 정상으로 회복되었으며 동성의 정지도 소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정제는 관상동맥에 대하여 공열작용이 있었고 동맥의 긴장도를 늦추어 심장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실험과 여러 치료 사례를 통해 그 효과가 너무 탁월해서 하루나 이틀 만에 병이 호전되는 경우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약제는 효과가 더디다는 속설과는 달리 그 신속한 치료 효과에 환자도 놀라고 의사도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과루실과 과루근은 암세포 괴사율이 90%가 넘기도 했으며 분만 유발효과 147차례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성공률이 무려 93.2%에 달했다고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늘타리 씨는 열매가 완전히 누렇게 익었을 때 채취해서 물에 깨끗이 씻어 햇볕에 말려 사용합니다. 뿌리는 고구마처럼 생겼는데 사철 수시로 캐내어 겉껍질을 벗긴 다음에 잘게 썰어서 햇볕에 말려 사용하면 됩니다. 과룩은 10에서 20g을 물 1리터를 붓고 물이 끓어오르면 약불로 줄여 30분간 뭉근하게 달여서 하루 2-3회씩 드시면 됩니다. 과루실은 5-7g을 사용하시면 되고 산재나 환재로 만들어서 복용하셔도 매우 좋습니다. 하늘타리는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지만 성질이 차고 맛이 쓴 편이어서 평소 냉증이 심한 사람이 복용하면 설사와 위장 및 소화불량 등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